겨울에는 공기가 좀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건성 피부염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염성 질환은 이제 여름에 많이 생기고 기후의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겨울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죠. 왜냐하면 피부의 장막이라는 게 많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 장막이라는 게 이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근데 나이가 드시면 지방층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피부 장막이 약해지고 수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성 피부염들이 많이 생기세요. 그래서 피부가 가렵고 그 다음에 각질이 많이 생기고 긁어가지고 2차 감염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인 약, 대증적인 요법과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레이저 그 다음에 로션 이렇게 보습 치료를 잘 해준다면 치료는 잘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